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차량은 두카티의 V4S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두카티를 본격적으로 타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몰라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번 차량은 V형 4기통 1100cc에 214마력의 출력을 가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4기통, 직렬 4기통 라인에서는 혼다의 트리플R이 있지만 트리플R은 사실상 210마력대에 들어가진 못하죠. 210마력 언더입니다. 물론 똑같은 1000cc급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 친구는 1100cc라서 오버리터에 속하는 녀석이고 그 위에 상급 모델이 있죠. V4S와 V4R의 가격이 대략 한 2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차량의 서스펜션 가격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V4R은 올린즈사의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작게는 솔직히 그 S와 R의 쇼버 말고는 큰 차이를 사실상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요. 야 이거 꼭 넣어라. 요 녀석을 직접 타본 느낌은 중저속에서는 솔직히 출력상으로는 좀 많이 부드러운 녀석이었습니다. 7000rpm 미만에서 스로틀을 많이 비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 출력적으로는 굉장히 상향을 했는데 주행 샤시 밸런스라던가 주행 느낌은 굉장히 불편하고 꼰들꼰들하다 해야 될까요? 경상도 말로 꼰들꼰들인데 바이크가 중저속에서는 자꾸 벌떡벌떡 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오토바이 밸런스가 왜 이러냐? 서스펜션 굉장히 딱딱하고 오토바이가 벌떡벌떡 설럭하고 근데 이제 스로틀 좀 뒤집으면서 비틀면서 속도를 좀 내봤습니다. 알겠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중조석은 이 오토바이는 중조석을 내비립니다. 중조석이 없어요. 없는 오토바이야. 고속 구간에서 고속으로 잡아 돌렸을 때 보니까 오토바이 고속 핸들링과 안정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불안한 꼰들꼰들함 이런 게 없었고 굉장히 칼같이 날카롭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고속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은 마치 잘 정제된 느낌이었죠. 중저속에서 느꼈을 때 그런 직진성의 그런 불안함이라던가 오토바이가 벌떡벌떡 설라는 성향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굉장히 칼같이 날카롭게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오토바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동안에는 오토바이의 어떠한 미동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주 평온했어요. 고속에선 되러 이 바이크는 중저속 용역에서 천천히 달리는 오토바이가 아니구나. 달리기를 오로지 달리기 위한 세팅을 갖춰놓은 바이크구나. 이걸 데일리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위에 상위 버전 있죠. V4R 같은 경우에 가격도 넘사벽이지만 서스펜션하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제대로 체감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없으니까 타볼 수가 없잖아요. V4S만으로도 지금 순정 같은 경우에 두카티는 두 가지 라인이 아닙니다. 고급 버전에는 똑같은 차종이더라도 고급 버전에는 올린즈 앞뒤 서스펜션이 정착이 되고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염가형 기본형 차량에는 쇼와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쇼와의 제품은 성능이 보장이 되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 쇼와 제품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대려 솔직히 배기량이나 이런 걸 가격이나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알창 같은 거를 굳이 여기 갖다 붙여가 비교해 볼 그런 수준은 안 돼요. 아예 다 격이 다른 바이크입니다. 사실 타보기 전에는 두카티가 뭐 두카티면은 이쁜 쓰레기, 돈 많은 멍청이들이 타는 전유물 약간 요런 개념이 저는 좀 박혀 있었어요. 선입견. 사실 저도 좀 선입견에 대해서 좀 많이 고쳐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이태리제는 내구성이 안 좋고 비싼 이쁜 쓰레기다라는 개념을 팍 깨워주는 요즘에 두카티 엄청 좋죠. 두카티의 데스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바이크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게 줄어 현실적인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과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한 녀석이다. 대려 다루기 수월했던 거는 트리플R이 정말 다루기가 수월했었습니다. 근데 요 녀석은 고속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딱 원하는 날카로움과 정확도가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날과 같았다. 확실하게 버릴 건 내버리고 하나만 포인트를 집어가 확실하게 잡아챈 그런 느낌입니다. 차량의 완성도는 단순히 정비적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직접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하시고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완성도가 높은 바이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깜빡했네요. 트리플 R 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트리플 R 쪽이 유저의 친화적인 바이크 느낌이었어요. 아주 상냥하게, 혼다 특징이죠, 상냥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가차 없습니다. 초보 몰라, 알아서 잘 잡아라. 얘는 마치 야생마와 같은, 날뛰는 야생마. 정복을 좋아하시고 정복의 성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해드릴 만한 녀석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스킬 없이 이 바이크를 운영하신다 하면 저는 좀 말리고 싶을 정도로 억센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는 녀석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킬앤하이드. 자, 그럼 이제 시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머리털 처음 나고 나서 타보는 두카티입니다. 한만장 왔는 길에 빠니갈레를 시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 녀석은 뭐 반칙이라면 반칙일 수 있겠지만 두카티에서 내어놓은 V4 1100cc급의 무지막지한 녀석이죠. 214마력의 출력을 내는 그런 녀석입니다. 바이크 자체가 중저속 영역에서의 느낌 그 좀 많이 곤드랍습니다. 이거 오토바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서스펜션도 딱딱하고 그리고 특히나 핸들이 털털 털리고 마치 느낌은 청룡 쇼바 오토바이를 마치 올라탔는 그런 느낌과 마치 비슷해요. 앞뒤 발통이 완전히 붙어있어서 직진할 때는 핸들이 막 사정없이 털리고 민감하고 코너에 누우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벌떡벌떡 설락하고 이 뭐지 이런 오토바이였습니다. 근데 막상 좀 달려보니까 속도대가 조금 올라가고 나서서야 이 오토바이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카티가 아 인마들 미친놈들이다 생각을 했던 게 스포츠 주행 최고 출력 위주의 세팅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 최고 출력 위주에서 그러니까 출력을 이빨 뽑아 쓰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출력 부분은 스로틀을 강하게 비틀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는 한 7000까지는 정말 초보들도 마치 다루기 쉬울 듯한 그런 느낌인데 고속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딱 원하는 진짜 마치 잘 재련된 검을 하나의 검을 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라인을 정확하게 쑤셔 넣어서 돌아가고 라인 수정이나 이런 게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그 영역대 들어가기 이전 부분은 그냥 내삘인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거 다 취급, 나 이런 거 다 내버릴란다. 나는 무조건 달리기 위해서 이 오토바이는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토바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가속력은 진짜 빤스에 몇 번 찌질 뻔 했는 여러분들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롤러코스터라던가 이런 걸 정말 못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막 그 느낌이 납니다. 오토바이에서. 사정없습니다. 업다운 킥시프터 적용되어 있고 바이크 자체의 그런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특유의 이제 클러치와 엔진 작동음이 좀 기계 작동음이 좀 유독 큰 편이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전혀 다른 뭐 클래스가 다른 뭐 이태리적 오토바이라는 느낌은 사실 받기는 어려웠어요. 처음에 제가 두카티를 타보지도 않고 접했을 때는 단순히 이쁜 쓰레기, 내구성도 안 좋고 엄청 비싼 쓰레기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구독자이시죠? 캐지앙님이 소유하고 계신 바이크입니다. 찾아보니 캐지앙님이신데 이 바이크를 한 4년 넘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타고 계시면서 뭐 따박따박 키로수 때마다 데스모로 들어가시고 관리를 해오셨는데 크게 관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두카티가 내구성 엉망이고 개판이다라는 그런 카더라 소문을 단순간에 그리고 저의 마인드를 좀 바꾸게 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카더라에서 그 물건을 접해보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부족함, 못난 저를 좀 꾸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려나요? 이런 바이크를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은 솔직히 비슷한 차를 대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차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바이크는 풀레이스 세팅되어 있는 R1을 시승했을 때 딱 그 느낌입니다. 근데 그 차들은 하나같이 FRP가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요 녀석은 FRP도 안 씌워져 있습니다. 순정 스텝이나 포지션 자체가 FRP를 씌워져 가지고 뒤에 주행 스텝 쪽 주행 시트고 자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일반적인 바이크들 FRP를 씌워놨을 때 시트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73cm인 제가 딱 탑승을 했을 때 양쪽 뒤꿈치가 대략 한 20cm 가깝게 떴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높죠? 까치발입니다. 깨꿈발. 바이크에 탑승하고 나서 후진, 특히 약한 내리막에서의 후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차피 달리기 직진 위주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포기를 하더라도 차량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너무 가벼울 정도, 이렇게 가벼워도 될 정도냐가 될 정도로 체감되는 부분은 바이크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깃털 같아요. 근데 너무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중저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들이 막 덜덜덜덜 털리면서 이게 뭐 처음에 이게 무슨 오토바이가 뭐고 이거 하면서 이태리 이 새끼들이 이거 오토바이 두카티 조타카니 뭐 옳게 만든 것도 아니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타보니까 좋다, 완전 좋다, 이거 내 스타일이다. 근데 출력이 너무 세가지고 막 오줌 찔끔 할 것 같은 거 말고는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두카티 같은 좋은 오토바이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번 시승 영상은 끝내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